안녕하세요.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. 집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순댓국을 끓일 때는 사골 육수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오늘의 육수는 맹물입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순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름하여 순대 없는 순댓국밥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. 순댓국에 들깨가루를 잔뜩 넣어 드시는 마니아분들이라면 들깨의 잎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. 깻잎 8장을 썰어서 뭉치지 않게 털어놓고 함께 곁들일 대파 16g, 국물에 칼칼함을 더해줄 청양고추 1개, 깐마늘은 통통한 사이즈 3쪽을 다져놓는 것으로 기본적인 재료 준비를 마쳤습니다. 이제부터 들어가는 재료를 꼭 기억해주세요. 냄비에 물 600ml를 붓고 쇠고기 다시다, 진간장, 국간장, 설탕, 미원을 차례로 반 스푼씩 넣습니다. 이어서 고춧가루 1스푼 반, 맛소금 3분의 1스푼, 쌈장 반 스푼을 국물에 풀고 국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. 거피가 안 된 들깨가루는 2스푼을 사용했지만 취향에 따라 조금 더 넣어주셔도 좋습니다. 계속해서 미림 2스푼, 후추는 적당량을 뿌리고 대파와 깻잎을 넣으면 완성입니다만 맛에 대한 사치를 부리고 싶다면 고추기름 반스푼, 맛소금 대신 새우젓을 추천드립니다. 밥 말아서 맛있게 드세요. 재료의 정량은 더보기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국물만 드시게 되더라도 순댓국이라는 착각을 느끼실 테지만 드시고 남은 순대 몇 조각만 넣어보세요.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. 끝.